어렵게 진종호 선수 모신 만큼 후배들에게, 학생들에게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이렇게 후배님들 보니까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꼭 골든벨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격을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운동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슬럼프도 오고 한 병원에서 몇 개월 정도 입원해 있다가 다시 이제 재활훈련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몸은 많이 망가져 있었고 근력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성적도 당연히 좋지 않았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저의 은사님이신 감독님과 이제 코치님께서 몸이 많이 회복된 게 아니니까 그냥 뭐 훈련을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소화해내라, 한 30분 정도만,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게 됐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사격이 너무 더 빠지게 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공부하라면 정말 하기 싫잖아요. 근데 공부를 너희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라,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저는 운이 좋게도 그렇게 운동을 재활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금메달리스트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올림픽에서 네. 모두가 다 이번에도 따겠지. 아, 네네. 근데 사실 그게 엄청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예, 이번 올림픽이 네 번째 참가인데요. 첫날 경기 때 망쳤어요. 5위를 해가지고 금메달의 그런 기대를 좀 저버리게 됐는데 그때 당시 정말 내가 은퇴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또 경기도 남아있었고 국가대표로 온 이상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고 가야겠다 싶은 마음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혼자서 방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속상해서. 근데 운이 좋게도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좌우명이 포기하지 말자라는 게 좌우명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야. 예, 금메달의 기운을 받아서 꼭 오늘 우리 강원 사대부고인들 골든벨을 울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